안녕하십니까. 지난주 5월 29일은 미국의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였고 내일 6월 6일은 한국의 현충일입니다. 한국군 맹어부대 출신으로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 용사가 메모리얼 데이 일주전인 5월 22일 미국에서 외롭게 생활하다가 급기야는 자신의 SUV 차 뒷자리에 누워 조용히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약 2년여 전 집 없이 혼자 사신다는 말씀을 듣고 KCS 긴급구호위원회에서 룸메이트로 사실 수 있도록 방세를 마련해 드리고 일자리를 알선했는데 일을 지속적으로 하시기에는 정신적으로 불안했고 언제부터인가는 차에서 기거하며 경로관에 나와서 일을 거들며 식사를 해결하고 지내시다가 며칠 보이지 않아서 해관분들이 고인이 자주 계시던 곳에 차량에 들리게 되었고 그 안에서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서의 형사가 현장을 다녀가고 부검실에서 시신을 모셔갔습니다. 그분의 기록에 친인척을 찾을 수 없었고 모국의 내무부를 통해서 친인척을 알아보았지만 아무런 정보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뉴욕 월남 참전 전후에 황대한 회장과 통화 중에 고인께서 보훈처로부터 참전 유공자 수당을 받았었다는 말씀을 듣고 영상안에 보훈처를 통하여 친인척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친척이 계셔야 고인의 시신을 화장할 수 있고 화장된 유골이 남아 모국의 국립묘지에 안장해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분이 생존하셨을 때보다 철저하게 친인척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워서 경로관 사무실에 혼자 사시는 분의 경우 가급적이면 추궁을 해서라도 친인척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달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이분을 아시면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인의 이름은 이용태, 42년생, 160cm의 좀 작은 키에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고 맹호 1년대에서 65년부터 67년에 근무했고 미국에 오신 지 20년 이상이 되셨지만 혼자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금년 현충일은 참전용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6.25 참전용사들의 경우 대한민국을 몸소 지킨 분들로 요즘에 약간의 명예수당을 받지만은 숨진 전우를 안타까워하고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아쉬워하면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십니다. 이분들께서 80대 후반으로 고령화되고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계십니다. 뉴욕에서도 6.25 참전용사가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으시지만 참전용사의 모임에는 나름대로 충실하게 참석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인들의 행사에서 미국인 참전용사들은 가끔 모시지만 우리 한인들의 참전용사들을 모시는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분들을 찾아 위로하는 한인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월남 참전용사들의 경우 모국의 경제발전과 국군의 현대화에 초석이 되신 분들이지만 후유증을 앓고 계시는 참전용사들이 참 많습니다. 1964년부터 74년까지 총 참전용사들의 병력은 32만 5천 명이었고 그 중에 사망자는 5천 명, 부상자는 1만 1천 명으로 집계되고 이 중에 고엽제에 의한 피해자가 계속 증가되어서 2007년 기준으로 볼 때 15만 9천 명이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뉴저지에 월남 참전 용사회가 있습니다. 회원들께서 60대 후반으로부터 70대 중반으로 나름대로 생활 현장에 현역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한국의 근대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바베큐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말하지만 미국인들의 주택에 성적이와 줄줄이 개양되어 있습니다. 많은 추모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현충일을 통해서 나를 길러낸 모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한 분들께 감사를 표시하는 한인 단체나 개인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